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화천 K스포 안재 선수입니다. Yo, this is about to really hurt some people's feelings. So if you're a little sensitive, you might as well turn this joint off right now. Okay. How you afraid to drop a dime when you already dropped a dime? Got a wife at home, but you steady on my line. Talking about shorty, you remember when I grind slow? Did I really blow your mind though?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제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게 있었는데 재미로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저만 빼고 나머지 애들은 스카웃이 돼서 이제 진짜 정식 축구부가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거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 발로 감독님한테 찾아가서 축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좀 한다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좀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각을 좀 많이 익히려고 어렸을 때 잘 때 볼을 발 밑에 두고 맨발로 이렇게 볼을 계속 만지다가 이렇게 잠이 든 적이 많았거든요. 요즘 현대축구에서 풀백이 약간 공격 수비 양면으로 되게 좀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격 수비 다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는 체력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강점은 제가 양발을 다 쓸 줄 알거든요. 양발을 좀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쉽게 뺏기지 않고 탈압박이 좀 좋은 편인 것 같고 약점은 제가 수비할 때 좀 기다리면서 견제를 하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한 번에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파울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유리 선수라고 진짜 무섭게 달려오거든요. 제가 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달려오는 소리에 제가 놀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오니까 부딪히면 너무 아프니까 스피드도 빠르다 보니까 파울 아니면은 잘 쉽게 못 끊어내는 것 같아요. I don't even want to be petty, but y'all know I'm a tourist, right? Y'all done brung the bull out, so it's hard for me to calm down now. Here we go.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이에요. 주로 그 현대제철에 이민아 언니라고 저랑 제일 친한 언니인데 민아 언니랑 축구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민아 언니가 이제 저랑 친하니까 축구 저쪽으로 오겠다고 저쪽으로 와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막 이렇게 막 맞닥뜨려 본 적은 없어가지고 다음에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안 봐줘야죠. That same energy and fall all the way back. All the way back. Lean back. I'm really for real though. 하천 K스포 유틸리티 안재 선수였습니다. Like we could an SWV week.